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방송 한번 여러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오늘 이제 통계 조작을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통계 조작을. 이제 조작을 보시게 되면은 홍남기 부총리죠. 이 보시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기획재정부가 국가 채무 비율을 153%에서 81%로 축소한 거죠.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 채무,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그런 빚을 국내 총생산 GDP에 이름 나누는 것이 153%가 될 것이다. 이걸 81%로 낮추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범죄인 거죠. 153%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그걸 절반으로 낮춘 겁니다.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통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경우는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게 되면은 그냥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선거 결과를 조작하거나 여론 결과를 조작하거나 그다음 뭐 이렇게 선관위 저분의 여러분들 채용해서 보셨지만 뭐 채점 답안을 조작하거나 모든 것이 다 조작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이제 살아가게 된 거죠. 이 보시게 되면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그냥 홍남기 부총리 보고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국가 부채 비중을 관리하라. 이걸 가지고 기획재정부 여러분들 부하들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그냥 끌어내린 겁니다. 2060년 내 국가가 지게 될 것이라 예상되는 부채 규모를 국내 총생산 GDP 대비 153%에서 81.1% 절반 가까이 축소한 그것이 이제 이번에 감사원에 여러분들 그렇게 발각이 됐네요. 청와대 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가 채무 비율에 관해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지 않게 잘 관리하라. 다르게 하면 조작하라. 다르게 하면 마사지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걸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공무수행 가운데서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해 가지고 국가 채무 비중을 조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지시하는 대통령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시를 받아서 여러분들 실행하는 홍남기 전 부총리도 여러분들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근데 이제 아마 기획재정부의 그 일선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은 사실상 이게 조작이기 때문에 반발을 했지만 뭐 그러나 밀어붙였겠죠. 그 이제 재임 기간 중에 빚을 더 쓰기 위해 가지고 문 정권이 하는 가장 큰 여러분들 일 가운데 하나가 그동안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채무가 국내 총생산 대비 40%를 넘지 못한다. 이게 이제 묵시적인 한국의 관청과 정치계의 그런 입장이었죠. 그걸 깨버린 거 아닙니까? 2021년 말 46.7%. 그래 이제 그걸 깨는 과정에서 많은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서 그걸 합리화한 거죠. 그러니까 참 나라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본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뭐죠? 그냥 합법화시켜서 밀어붙이는 겁니다. 후손들이 어떻게 되고 나라가 망가지고 이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아마 지금 51% 넘었을 겁니다. 채무가. 그리스 같은 국가의 이런 국가 채무가 증가하는 것을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급속히 증가하지 않습니까? 어느 시점부터. 지금 한국은 이 채무를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는 가장 좁은 의미의 부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 아마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제 계속 마사지를 해가지고 이제 기재부 실무진들이 129%에서 153%로 보고를 하니까 두 자리 숫자를 맞춰라 이렇게 해가지고 64.5에서 81.1%.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여러분들 공무원들은 가장 엘리트 공무원들에 속하는데 이런 뭐 영혼이 있으면 어떻게 공무원 할수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정말 소신 있고 양심 있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됐어요. 이걸 이제 안 하면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나오면 또뭘 먹고 살 겁니까? 두 자릿수를 만들어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기획재정부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얼마나 이런 자괴감을 느꼈습니까? 그 이제 국제통화기금은 그해 9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내놓은 전망치는 어느 정도 조정을 가정하고 있다. 정부의 이전 기준에 따른 예측에 의하면 2060년도에 국내 총생산 대비 일반 정부의 이런 부채가 200%에서 220%까지 증가한다. 그 이제 아마 공무원들 실무진들끼리 IMF가 우리의 주작 조작을 했다는 것을 최대한 에둘러 비판했다. 자괴감이 든다. 이걸 아마 이제 그 실무진들의 핸드폰을 여러분들 받아가지고 포렌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찾아내는 모양인데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너무나 상반되는 가정을 한 것이 스트레스가 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처벌이란 것이 실무진을 압박한 기재부 간부들에겐 주의를 주고 홍남기 전 부총리는 향후 재취업과 포상 등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뭐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이 범죄를 저지른 거지 않습니까? 범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조작을 하더라도 범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론 결과도 마사지를 하더라도 아무도 그게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나라가 많이 이렇게 타락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갈수록 더 심해질 거거든요. 이런 것을 관료사회에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문정권 이전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대놓고 여러분들 이렇게 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일찍부터 늘 말씀드렸다시피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그 밑에 하위 질서들은 다 무너지게 된다. 이제 아이들의 입시부터 시작해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겠죠. 권력에 끈을 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뭐 지금 이번에 이제 의과대학 정원들 늘려놓은 것도 노다지가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끈 있는 사람들끼리 아이를 집어넣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완전히 정실화됐을 때 넘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미래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자기에게 피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침묵하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